EA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팻코드를 지원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로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키트 리뷰 영상인데요. 신규 키트 2종인 파티용품 키트와 어반 오마주 패션 키트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놀라시겠지만 이게 어반 오마주 키트의 첫 번째 상의인데요. 전신 옷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홀로그램이 이렇게 앞쪽에 세 파트가 있고요. 뒤에는 그나마 좀 무난한 단색깔, 무난하진 않네. 아, 홀로그램이 이번에 뭔가 키포인트였나봐요. 되게 이게 뭐랄까, 에어로빅 의상이랄까, 그리고 굉장히 이쪽으로 유교걸인 제가 조금 시야를 두기가 힘들 만큼 좀 섹시한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땡긴 것 같다, 의상을. 여러분 이것 봐요. 아, 이렇게 치마랑 바지 같은 거를 위에 덧대가지고 입을 수 있네요? 신기하다. 보통 전신옷은 이렇게 클릭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상의로 분류돼가지고 치마나 바지를 같이 입을 수 있어요. 오, 예쁘네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실루엣 잘 드러나는 긴 바지랑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오, 나쁘지 않은데 갑자기? 괜찮아지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의상은 뭔가 이렇게 페인팅 돼 있는 반팔 티셔츠거든요? 반팔 티셔츠인데 스와치는 이렇게 버니도 있다. 좀 귀여워요? 아,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낙서한 것 같다. 좀 과감한 티셔츠. 귀여운 아이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뭔가 야구 응원복 같은, 아니면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약간 이런 식의 티셔츠 입지 않나요? 이거 브라이트 체스터랑 그 폭스버리 공대 고유의 색깔도 여기에 가져다 넣었네요. 그리고 네 번째 상의는, 오, 이거 좀 이쁘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숏한 기장의 청자켓이랑 안에 이렇게 짧은 뭐라고 하죠 이런 거? 속옷? 속옷은 아니고 그렇게 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올블랙도 있다. 시크하다. 이 패션 괜찮은데 지금?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요런 느낌? 여기 봐봐요 여러분. 여기 디테일. 이게 뭔가 접어서 말려 올라간 듯한 요 디테일감에 민소매예요. 좀 시원하다 이거는. 헉, 예쁜데?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예쁜데? 아, 여기도 버니가. 버니랑 단색도 있어요. 다행이다. 이거 뭐야? 사랑의 큐피트야? 다섯 번째 의상은, 오, 조금 과감해요.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좀 과감한 쪽으로 많이 쏠렸나요? 아하, 이 의상은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파티에 이렇게 입고 가면 좋을까요? 나의 그 은근한 속살을 과시하면서. 이 의상은 제가 CC로 받은 의상이랑 이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뭔가 그게 오마주된 것 같은 느낌? 진짜로? 색감 되게 예뻐. 근데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가슴골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내가 조금 더 유교걸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섹시하다. 이번에 파티용품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 키트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약간 노출이 있는 의상들이 많이 나온 걸까요? 어쨌든 이런 상의가 또 있고, 그리고 여덟 번째 상의도 약간 자켓 종류예요. 근데 진짜 파티에 입고 나갈 만한 옷들 위주로 지금 꾸려진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원주민 그 문양 같은 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파티에 입고 가는 건가요? 그 어떻게 벌칙 그런 걸까? 이 의상 블랙핑크의 그 제니님이 약간 이런 옷 입지 않았어요? 이게 약간, 어이구, 근데 뒤는 좀 예쁘다? 이렇게 끈 세 개로 딱 묶여져 있는 게 좀 섹시한데요? 뭐야? 치마 왜 이렇게 예뻐? 청치마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것도 있어요. 조그만한 주머니. 이쪽만 있다. 귀엽다. 연청도 엄청 예쁜데요? 색깔 뭐야? 예쁘잖아. 빨강색도 예쁘다. 오오, 너무 예뻐. 어머 어머 세상에. 어이구, 이거 어떻게 가려야 돼? 어머, 좀 미쳤다. 대박이다 이거. 와, 나 이런 거 요즘 인스타로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대박이야. 엄청 야해.
초섹시 초섹시. 아니 근데 이런 거는 팬티를 어떻게 입는 거예요? 나 진짜 모르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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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빨간색 너무 야해. 어머 어머. 이런 바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 윗두리 그거랑 맞추면 딱 이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거? 오, 그죠? 귀엽죠? 약간 농구 천재 소녀 같고. 귀여운데? 아, 이런 거 귀엽다. 대학 로고 같은 게 박혀 있네요. 단체로 입히면 좀 귀여울 느낌? 그리고 바지가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이거는 추리닝? 그런 바지고,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색감은 다 쨍해가지고 예쁘다.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원톤에 쨍한 느낌이 많아서 좋아요. 뭐좀 오묘한 청바지가 나왔어요. 오묘해. 나는 지금 나온 것 중에 이 치마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치마랑 이 윗도리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도 좋고,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신발은 이번에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츠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앞이 꽉 막힌 통굽 스타일의 이렇게 지퍼 형태거든요. 이 패턴 뭐야? 오, 되게 특이하다. 이런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이상한 패턴? 흰색이랑 까만색은 없네. 무난한 색 빼고 나머지 색들은 다 이렇게 뭔가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장식이 있어요. 제가 손톱 CC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손톱이 나오면 되게 반갑거든요. 이번에 손톱이 나왔어. 오, 뭔가 이게 글리터가 엄청 좀 반짝여요. 자세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반짝? 반짝? 하거든요? 자체 발광하고 있어, 지금. 되게 특이하다. 우와, 약간 프렌치랑 풀코시랑 섞인 듯한 느낌인데, 이렇게 올블랙으로 무난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포인트로 금 색깔이랑 로즈골드. 이렇게 있나 봐. 파란 색깔도 똑같이 블랙이랑 로즈골드랑 은 색깔. 붉은색도 블랙이랑 로즈골드랑 은 색깔. 실버. 그리고 모자가 하나 나왔는데요. 아, 이 모자. 이 모자거든요? 누르기가 좀 겁나네. 오, 귀여워. 아, 귀엽다. 우리 두심이 너무 귀여워. 진정한 만두로 탄생한 것 같은 느낌? 이런 모자예요. 뭔가 무거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 불편하지 않나? 짠, 뭔가 소라빵 느낌 나는 귀여운 모자거든요? 귀엽다. 아, 이 패턴 있는 것들이 좀 귀여운데? 단색은 좀 너무 모던하네. 이런 게 이제 모던하게 느껴진다. 저는 패턴이 좋아요. 뭐랄까, 핑크나 아니면은 블루? 그리고 악세사리가 몇개더 나왔거든요. 일단 이거는 코뚜레. 코뚜레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로 꽂혀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로 꽂혀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거 콧물 흘릴 때 되게 좋겠다. 비염인 사람들이 코 이렇게 한의원 가면 코에 이렇게 딱 찔러주면은 그 찌르는 거에 콧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 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 자, 아주 요런 코뚜레가 하나 나왔고요. 패션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귀걸이가 나왔어.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잠깐 모자를 벗어볼까? 세상에,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엄청 두꺼워. 그 와중에 색감 왜 이렇게 예뻐? 되게 독특하다. 엄청 독특한 귀걸이가 나왔어요. 엄청 크고. 와, 이거 그 모자랑 잘 어울리긴 하겠다. 이렇게 씌우면. 그리고 목걸이도 하나가 있는데요. 목걸이에 뭐라고 적힌 거죠, 이게? 이거는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쇼미더머니 막 이런 데서 합격일 때 드리는 그 합격 목걸이 같지 않아, 이 골드? 색감 진짜 독특하다, 이번에. 와, 엄청 강렬해. 이렇게 해서 여자 키트는 다 봤고요. 이제 남자 아이템을 좀 같이 살펴볼게요. 남자 아이템은 이제 저희 게르마니움 씨가 도와줄 거거든요. 첫 번째 의상은요, 이렇게 반팔 티셔츠의 조끼 스타일 형식인데요. 색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평상시에도 좀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강렬한 색감도 섞여 있고요. 요런 거는 좀 무난한데?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의상은 이거 여심한테도 있었던 그 의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의상, 이것도 여심한테 있었던 의상이고, 네 번째 동일하고요. 다섯 번째 의상은 이거 첫 번째 의상이랑 비슷한데? 비슷한데 얘가 지금 긴팔이고 주머니가 많다. 약간 낚시하시는 분들 이런 의상 많이 입잖아요.
여기 찌 같은 거. 귀엽다. 이거 그냥 나쁘지 않다. 약간 공대 오빠 느낌? 공대. 아,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공대 오빠 느낌이랄까? 그리고 여섯 번째 의상은 셔츠 자켓. 이것도 좀 무난하다. 이런 옷은 좀 예쁜 것 같다. 이런 색감. 예쁜데요? 그리고 바지가 세 개 있어요. 이것도 여심한테 있었던 그 반바지고. 그리고 이거 뭐야? 이긴 바지가 아주 요란한 긴 바지가 있어요. 근데 되게 해진 거예요. 열심히 꾸며가지고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의 뒤에는 되게 예쁜데 왜 앞에는 이렇게 다 해진 거 꾸며놨을까요? 그냥 버리지. 약간 재활용한 듯한 느낌의 이런 바지가 있습니다. 아하, 과감해요. 그리고 세 번째 바지. 이거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난해? 되게 예쁜데? 여기에 선이 가 있어요. 뭔가 반바지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긴 바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합친 듯한 느낌. 오, 여기 좀 잘 보인다. 이렇게 선이. 자, 이런 귀여운 스타일의 전신 옷도 있습니다. 좀 귀여운데 약간 패트와 매트 같은 느낌? 귀엽다. 뒤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야? 이거 남심한테만 있는 거였어? 아까 여심한테서 제가 반지를 찾아왔는데 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남자 전용인가 봐. 남심 전용인가 봐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엄청 화려해. 이렇게 레이어드링이 많다고? 아니, 색깔이 되게 화려해,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봐봐요. 이 스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빛나. 대박이야. 색감이 엄청나다. 노랑 색깔, 뭐 빨간색, 핑크색, 보라색, 초록색, 되게 많아요. 신발은? 남성 신발은 없네요. 남성 신발은 없고, 모자가, 모자도 없다, 남자는. 남자 모자 없다. 자, 저희가 사실 기대했던 거는 패션 키트가 아니라 파티용품 키트였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파티 스케이프 식탁이에요. 이렇게 엄청 다리가 엄청 얄쌍하게 생긴 식탁이거든요. 여기 위에 덮인 천이 이런 아이템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조금 화사하게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고급스럽고 너무 코티지스럽지도 않고 너무 모던하지도 않고 딱 그런 느낌으로 괜찮게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센터피스 음식 받침대. 음식 받침대. 이거 혹시... 이렇게? 이거는 뭔가 음식 받침대가 아니더라도 활용도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고 여기 위에다가 식물 같은 거 올려놓기도. 착 붙는 것 봐.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식물 같은 거 착. 색도 너무 귀여워. 보라색도 있고요. 검정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채도 쨍한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뭐야, 이것도 싸요? 우와, 이거 완전 중국 아니야? 중국의 그 팔보채 이렇게 올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은데? 이거 그럼 사이즈 조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도 있는. 얘는 빼고 이렇게 두 칸까지만 써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바예요. 여기 안에 여러분 접시도 들어가 있고 뭔가 상자 같은 것도 있고 술도 있고 여기 와인잔도 있어요. 대박이야. 너무 귀여워. 스와치 완전 무난. 뭐야? 이 패턴 뭐야? 어머. 와, 이런 입체적인 패턴이 있었어? 그렇다고 뭐가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착시야, 착시. 근데 착시가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가 잘 쓰는 글씨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글씨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뭔가 해서 뭔가 합쳐가지고 써도 분위기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미니멀리스트의 댄스 플로어. 댄스 플로어? 우와, 이거 뭐야? 왜 바닥이 없어? 뭐지? 스와치는 없어요. 스와치 없고 미니멀한 감각에 있는 듯 없는 듯한 댄스 플로어입니다. 화려한 파티 용품은 아닐지 몰라도 확실히 인상적이죠. 댄스 플로어에 기대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에 가깝도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집안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면서 완벽한 댄스 플로어 안개 효과까지 낸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장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훌륭한 마술사는 절대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이거 그거구나.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심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축 모드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선이 보이잖아요. 흰 색깔로. 근데 제가 생활 모드로 딱 바꾸니까 요 건축 라인이 안 보이고 제가 마우스를 그쪽으로 가져가야만 이렇게 흰 선이 은은하게 보여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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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래서 요 안에서 제가 클릭을 눌러야지 춤출 수 있는 UI가 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안개켜기라는 게 지금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이거 되게 좋다. 이거 굳이 10 아니더라도 되게 활용도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안개? 여기 보세요. 엄청 은은해. 와, 이걸로 판타지스러운 집 지으면 진짜 예쁘겠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파티 시작 포스터. 아, 포스터다. 귀여워.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그냥 하이틴스러운 심 방에다가 꾸며주기 너무 좋은데?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파티 안내판. 오, 안내판 나왔다, 안내판. 요게 이제 뒤에는 이렇게 약간 이젤 형식으로 생겼고. 귀엽다. 오! 와, 와. 엄청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모양도 있고, 이렇게 조금 뭔가 로맨틱한 느낌? 하이틴스러운 감성? 그런 것도 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지개 깃발 아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어, 이거 뭐야? 그런가 봐. 천장에 붙일 수 있는 아이템인가 봐요. 뭔가 색종이 쭉 엮어가지고 붙인 듯한 느낌? 제가 방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붙였더니 이런 느낌으로 붙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연달아가지고 이어서 붙인 듯한 느낌으로? 요 가운데 흰색이 테이프였나 봐. 자, 그리고 어젯밤 말인데 색종이 가루. 이름이 그래요. 어젯밤 말인데 색종이 가루. 귀여워, 우와. 이것도 스와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오, 와, 이런 거 진짜 파티 느낌 난다. 맞아, 그동안 바닥이 너무 심심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밑에 깔리면은? 이렇게 막 여러 개 깔아도 되고, 약간 길처럼 깔아도 되고, 심심한 바닥 꾸며주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파티 스타터의 풍선 더미. 파티 스타터. 우와! 이거 조명인가? 허! 조명이다, 여러분. 조명이다. 심심한 군영에다가 갖다 놓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그런데다 그냥 이렇게 촥. 꾸밈 요소로. 파티 스타터의 풍선 번들. 이거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약간 스탠드형이에요, 여러분. 요거랑 똑같은 거 같고 같이 꾸미기 참 좋은. 이것도 똑같이 조명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네, 조명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부실하다. 얘는 반짝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방을 꾸미기에는 조금 어두워요. 그리고 컵과 빨대 스테이션. 컵과 빨대 스테이션 이런 건 여기 위인가? 이렇게? 오, 뭐야?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여기 빨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주스를 따르나 봐. 너무 좋은데? 파티 꾸미기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뭔가 가게 꾸미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음료 같은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 귀엽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과자 간식이 나왔다, 여러분. 귀엽다, 귀엽다. 이렇게 접시랑 같이 있으니까 더 귀여운데요? 대박 사건. 저리 가봐. 여러분, 이것 봐. 이거 어두운 데서 빛나는 TV예요? 우와! 우와! 여러분, 그라데이션이야. 미쳤어, 이거. 이거 뭐예요? 와! 너무 이쁘잖아! 잠깐만요, 이거 키우면, 아, 키우면 안 보여. 줄이면? 줄이면 보이긴 하는데, 아, 요거는 딱 고정인가 보다, 픽스. 어, 근데 너무 예쁜데요? 이거 야외에서는
아, 근데 야외에서는 아, 살짝 그 그래픽의 이슈일까? 약간 완전하지 못한 느낌? 깨지는 느낌이 보여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내부에서 쓰라고 만든 아이템인 것 같아. 좀 깔끔하게 보이는 어둠 속에서 발광을 하는 듯한 느낌? 어, 되게 예뻐요, 근데. 미쳤다. 이런 TV는 나온 적 없었잖아. 없는 것도 있거든요, 빛이. 굿 바이브 벽 스피커. 벽 스피커가 나왔는데, 어디에 붙여도 무난하게 쓸것 같은 디자인? 그리고 되게 사실적으로 나와가지고, 점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와, 리플님이 이거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만든 걸 진짜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뿌듯하실까. 자, 리플님 덕분에 나온 것 같아요. 턴테이블입니다, 여러분. 엄청 모던한 느낌이에요. 여기, 어? 이거 그거잖아, 여러분. 이거 늑대인간 팩에 있는 그 포스터잖아. 너무 귀여워.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스터거든요, 여러분. 그게 이게 나왔네? 앨범 자켓으로? 이거 그거 같아. 그 마샬 스피커? 그거. 풍선 부캐래요. 이거는 이제 벽에 꾸미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이렇게. 벽에 꾸미는 벽 장식이네요. 이런 거. 색감 화려해. 그리고 여기에 걸맞는 게 지금 심스타그램용으로 좋은 3차원 이미지 드레이프 이런 건가?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우와, 귀여워. 근데 좀 귀엽다. 와, 이런 벽 장식 좀 좋은 거 같은데? 이런 뭔가 커다란 포스터 같은 벽 장식? 이게 하나의 뭔가 벽지일 수도 있고, 벽 한쪽을 꾸미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축제 파티 스트리머. 이거 약간 얘랑 비슷하다, 얘. 얘랑 비슷한데요? 약간 실제로 종이 잘라가지고 테이프, 투명 테이프 뒤에 붙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파티 스트립. 얘 LED? LED 뭐야? LED 뭐예요? 어머. 이렇게 쓰는 건가요, 혹시? 우리 그동안 하이스쿨 라이프 요 짧은 LED 등만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긴게 생겼다? 이제? 미쳤다? 이거 어떡하지? 우와, 이거 이렇게 올리니까 너무 예뻐. 어떡하지? 이거 스와치가. 그리고 얘가 지금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야, 이것 봐요. 그라데이션이 있어. 약간 이 조명 달리는 위치, 벽 조명 달리는 위치 쪽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네온 사인이 있는데요. 좀 커다래. 와, 이것도 진짜 이쁘다. 나비가 왕관을 쓰고 있는 마치 여왕님들의 파티다. 그런 느낌? 오, 이것도 귀엽다. 소식물 귀여워. 와, 이거 어떻게 네온 사인 너무 귀엽잖아. 이 라마 어떡해요, 여러분? 우주선도 있어. 오홍학. 오, 되게 괜찮은데? 오, 귀여워. 아니, 네온 사인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 여러분, 네온 사인 퀄리티 왜 이래?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건 좀 괜찮은데, 진짜? 그리고 발광 리본. 이것도 발광인가요? 여기서? 오! 아니,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잖아. 아, 이거 뭘까요? 또 기대되네요. 요런 조명인데, 아, 여기 가까이 가면은 요 부위에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오는 거고, 스와치는 지금 5개. 근데 뭘까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 이게 혹시 단가? 다야? 그런가 봐요. 아, 나는 무슨 효과가 있는 줄 알았네. 아, 나 여기서부터 너무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나 봐. 파티 스타터의 안개 머신이란 게또 있는데, 이것도 뭐지? 이거랑 비슷한가, 지금? 이거랑? 아, 그러네. 얘는 이거 안 써도 그냥 안개를 내뿜는 애네요. 얘 꺼도 되겠다. 와, 음침하고 좋다.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안개 나오는 거? 그렇지, 얘는 심들이 와가지고 매번 그냥 댄스 출거 아니에요. 이거 오면은.
근데 이거를 켜놓으면은 괜찮아. 이거 숨겨놓으면 되지. 그리고 파티 스타터의 컬러풀 고보 조명. 고보 조명?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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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이게? 뭐야, 구경하기. 이거 뭐야, 귀엽다. 여기 그냥 내 방에다가 이렇게 쏘아놓고 싶은데? 뭐 화이팅 방을 한번 꾸며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면?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이것 봐요, 꽃도 나와. 꽃. 근데 약간 우웅 하는 소리가 좀 난다. 이렇게 뭔가 찰칵 찰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지금 빛의 공이라는 천장 조명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우와! 되게 모던한 조명이? 게다가 엄청 밝아요. 되게 모던해요. 약간 길이감 이렇게 다르게 나와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게다가 슬림하고 얇아요. 이 디스코 볼. 우와, 이거. 와, 조명도 예쁘게 떨어진다. 딱 이렇게 동그랗게. 어디 보자. 스워치, 핑크색, 골드, 흰색, 까만색.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지금, 얘 잠깐 꺼볼게요. 이거 끄고 얘를, 이 방.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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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뭐야? 반짝거려, 반짝거려. 뭐야, 뭐야? 이거랑 이거랑 이제 같이 키면 난리 나는 거지. 여기가 내 방이 파티장이 되는 거야. 노래방 만들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좋아. 약간 아니면 풀파티 이런 데도 좋을 것 같다. 오! 오! 이게 뭐지? 뭐지? 혹시 연결되나? 어! 연결돼! 연결돼, 여러분. 이거 바닷속 아니야, 여기? 괜찮은 거야? 아니, 이번에 이런 네온 사인 조명이 미쳤는데요? 벌써 다 봤다. 아쉬워. 다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나는 솔직히 여러분, 진짜 객관적인 시선에서 얘기하자면, 이번에 파티 용품은 진짜 살 만한 것 같아요. 파티 용품. 너무 좋아. 아니, 이 안개분사 얘네들도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이거 턴테이블. 턴테이블도 너무 추천이고, 얘도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바야 원래 우리가 많았으니까. 근데 난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이 조명이랑, 그리고 얘네들, 이 네온 사인 벽, LED 장식이랑, 이거, 그리고 이거, 디스코볼이랑, 얘랑, 이것도 너무 좋아. 기대를 많이는 안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기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마음에 들었고, 추천하는 아이템이 지금 한 다섯 가지가 넘어요, 제 개인적인 피셜로는. 키트 리뷰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